박정희 대통령은 전라남도를 초도 순시하기 위해 4월 11일 특별기편으로 광주에 들렸습니다. 영장 나온 인사들과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은 도청에 들려 도정 기운황을 들은 다음 여수에 제2의 정유공장을 설치하고 정전선을 앞당겨 1967년 말까지 개통할 것이며 전라남도의 부흥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박 대통령은 광주의 도시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다음 광주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광주에서 일박한 박 대통령은 12일 전라북도 전주에 들려 도정현황을 들은 다음 김제군 백구면 전천후 사업장을 시찰했습니다. 전천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켜 농촌 부흥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13일에는 충청북도 도정을 살폈는데 청원군 부강에 들려 대한 플라스틱 공장 건설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. 그런데 9월 말에 완공될 이 공장은 주산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부산물로 가성소다를 생산할 것입니다.